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기 하자네 집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뭐 파전을 좀 붙여서 먹어달라 그래서 오늘은 파전을 붙여서 막걸리와 비도 오고 하니까 막걸리 한 잔을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만 먹고 조금 이렇게 하면서 이걸 맞추는 거는 제가 이 감자를 한 두 개 갈아 놓은 다음에 맞추겠습니다. 감자를 갈아요? 네, 감자를 갈아 놓으면 맛있습니다. 아주 꿀팁이네. 네. 밀가루만 하는 것보다 감자를 좀 갈아 놓으면 훨씬 맛이 좋습니다. 감자전이 맛있잖아요. 네, 감자는 뭐 믹서에 갈거나 그러면 좀 더 부칠 때 안 좋고 이렇게 간판에다가 이렇게 갈으면 좋습니다. 감자전 부칠 때도 집에서 이런 데다가 갈아서 부치면 더 잘 부쳐져요. 믹서 가는 것보다 믹서에 가는 거는 너무 고와서 부칠 때 잘 달라붙어. 네, 소금을 좀 넣습니다. 소금을 간 소금으로 네 이렇게 저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해물을 넣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요건 저기 뭐냐 조갯살입니다. 이래도 여기 4,000원이지. 네, 조금 대충 이렇게 해서 대충 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겠어요. 넣고 이것도 대충 몇 번 갈집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넣고요. 오징어는 제가 이렇게 사다가 배를 따가지고 껍데기 대충 벗겼습니다. 껍데기를 벗겨갖고 썰어갖고 썰었어요. 이건 넣겠어요. 오징어.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넣는데요. 또 사다 놓은 이 칵테일 저기면 새우가 있어갖고 뭐 냉동실에 있는 해물 뭐 아무거나 꺼내서 같이 넣어도 됩니다. 네, 새우도 잘라서 넣습니다. 어차피 간장을 양념장을 찍어 먹어야 되니까 그냥 소금은 적당히 알아서 넣으세요. 물 양은 어느 정도로 맞추는 게 좋아요? 아유 적당히 뭐 부칠 정도로 맞추는 거예요. 물 양은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반죽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따라서 이렇게 퍼을 때 이렇게 잘 펼쳐질 수 있을 정도 이렇게 보가지고 이렇게 잘 펼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됩니다. 너무 대도 안 좋고. 그 무슨 파예요? 네, 이거 실파입니다. 실파 요새는 실파가 많으니까 실파도 그냥 반만 잘라서 이렇게 넣겠어요. 부칠 때 넣어야 되니까 이제 부쳐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식용유를 좀 붓고 식용유에다가 그 다음에 저는 들기름을 좀 섞어서 넣습니다. 아이고 숫자가 빠졌네. 숫자가 너무 좋네. 이렇게 펴가지고요. 자, 한 다음에 저는 이 파를 넣겠어요. 파를 좀 넣겠습니다. 파. 자. 불은 어느 정도 세긴가요? 네, 불은요, 지금 한 중간이에요. 이렇게.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냄새가 아주 전기름을 넣었더니 잘하면 실패작이 나올 것 같은데. 언제 뒤집어야 돼요? 먼저 정도 익어야지 뒤집을 수 있어야 뒤집게 작업하면 이제 떨어지니까. 네. 이제 뒤집어 볼까요? 자, 제가 좀 기술을 발휘해서 불러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실패작이 되면 안 되는데. 어머, 안 돼! 에이! 실패다! 아이, 에이, 너무 이게 반죽이 질었습니다. 조금 반죽이 조금 질은 것 같아요. 에이, 하하, 큰일 났네. 어떻게 해?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다시 조금 익혀가지고 다시 해봐야죠. 뭐 다시 불러봐야죠. 이게. 잡으려고 그랬는데 실패네. 또 다시 재도전. 재도전. 됐습니다. 힘들다. 또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청양초를 팍팍 쓸어 놓고 해도 맛있습니다. 아주 얼큰하게 청양초를 넣으면은. 근데 저는 매운 거를 못 먹습니다.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좀 미흡합니다. 자, 갑니다. 냄새는 맛있네. 이게 간장에다 넣을 파를 쫑쫑 쫑쫑 썰어서 원래 간장에다가 저만나 청양초도 조금 싹싹싹 썰어놓고 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만 넣고 먹겠어요. 자, 간장을 넣고 이게 밀가루 조금 더 풀어야 되겠어요. 파 썰은 것만 넣을게요. 원래는 뭐 넣어야 돼요? 네, 여기에다가요. 이제 매운 고추도 좀 홍고추 빨간 거 이거 조금씩 쪽쪽쪽쪽 닫아서 넣으면은 맛있습니다. 여기다가 깨들은 뿌리고요. 자, 올라갑니다 또.